감사히 모셨습니다. 2007년 가요계를 힙합의 물결로 물들인 그들. 에픽하이 다블로 이슬아지. 실무 에픽하이는 데뷔만부터 뭐 화제를 몰고 왔지만 벌써 예. 4집인데 네. 이번 앨범이 앨범 판매 정상에 올랐다. 네, 어떻게 좋으시겠어요? 네, 네. 일어나는지 정말 너무 감사스럽고요. 예. 정말 우리가 잘한 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또 겸손의 말로. 아니요, 우리가 잘한 것도 있겠죠. 예. 예. 그러니까요. 예. 좀 말씀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네. 이번에 후속곡 러브러브까지 또 사랑을 네, 받고 있어요. 네, 러브러브라는 곡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약간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음악이 영혼을 위한 비타민이 됐습니다. 이 노래를 준비했네. 뭐, 예, 눈으로 보는 건 비타민 시청하면 되고 그래서 귀로 듣는 비타민은 또 다블로 에픽하이의 네. 음악을 또 듣는 거.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자신들의 뭐 음악 세계를 좀 맛 또는 음식으로 비유를 한다면 어떤 게 좀 떠올라요? 야, 이거 우리 또 에픽하이를 맛으로 비교해요. 밥맛이죠. 밥? 아, 좋은 밥맛? 밥맛도 뭐, 두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떤 분들에게는 진짜 좋은 그 밥 예. 맛이 될 거고 네. 그리고 괜히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진짜 얘는 밥맛이다 예. 이럴 수도 있는 거지만 아, 그냥 좀 이렇게 밥이 뭐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예.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몸 안에 들어가면 예. 진짜 너무 좋은 거라서 그렇죠. 실증 나지 않고 네. 꼭 필요한 계속 먹어야 돼요. 자, 밥맛. 밥맛만 있으면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아요. 반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내장탕 추천합니다. 에픽하이는 내장탕이다. 네,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 내장탕을 봤을 때 이게 자주 못 보신 분들은 처음 보신 분들은 아, 꺼리낌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자꾸 먹고 보다 보면 아, 이게 정감이 있어요, 애가. 이게 애가? 맛도 좋고. 그러면 미스라지는 내장탕에 뭐예요? 거기 뭐 여러 가지 내용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본인은 뭐 같아요? 탕 어차피 안에. 다 내장이잖아요. 예. 너가 제일 큰 내장이지. 두 분의 재치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비 보약 네. 시리즈 그 위대한 주제를 공개합니다. 장활력. 네, 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소화, 흡수 그리고 배설까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되고요. 그리고 가공식품의 섭취가 증가되면서 변비나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대장암 같은 그 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은요. 우리나라 암 중 2위를 차지하는 암이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장기보다 음식물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장인데요. 즉, 장 속에 어떤 내용물이 차 있느냐에 따라서 장 건강이 결정되는데 오늘 위대한 밥상에서는요. 장의 활력을 도와주어서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위대한 밥 준비하였습니다. 야, 발병률 2위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 권 박사님 뭡니까? 네, 무엇보다도 음식물과 식습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식습관이 주로 고지방이 많은 서구식 식습관을 하죠. 근데 고지방이 들어가면은 유해 세균을 증가시킵니다. 유해 세균이 증가되면은 장염과 궤양을 일으키고요. 피 속으로 침투해가지고 발암 물질을 만들어서 대장암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식습관인데요. 잘못된 식습관은 결국은 폭식과 과식을 일으키기 때문에 많은 양이 또 대장으로 들어가서 부패 물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원인이 바로 대장 질병을 많이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것 밥을 규칙적으로 드시면은 장이 아주 활력찬 장이 될 것입니다. 아~ 사실 뭐 기대가 됩니다. 장 때문에 걱정하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오늘은 뭐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이 아닐까 싶어요. 예, 힌트 드립니다. 첫 번째 힌트. 자, 밥상 방을 열어주세요. 자, 오늘의 이것에 대해서는요. 동의보감에서는 입맛을 좋게 하고 구토와 설사를 먹게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요. 오늘의 이 식품을 10대 항암식품 중에 하나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이게 분포 지역은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 네팔, 그리고 필리핀, 뉴기니아 등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는 나무가 바로 상수리나무입니다. 오늘의 이것은 이 상수리나무 같은 활엽수, 풀이 많은 활엽수, 많이 그 입이 우거진 활엽수 밑에서 자라납니다. 상수리 나무가 나왔어요. 저런 서식 장소가 저런 뭐 아니, 너무 아래 전혀 모르시는 네. 것 같아서 기분은 좋아집니다만 또 저러다가 나중에 다 맞히신다. 그러니까 자, 두 번째 힌트 또 드리겠습니다. 네. 한 교수님 두 번째 힌트. 네, 함께 먹으면 더 건강해지는 위대한 궁합. 오늘의 주인공과 잘 어울리는 음식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무국입니다. 무에는요 각종 소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고요, 또 식이섬유소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무도 장의 활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인데요. 오늘 이것으로 지은 맛있는 밥과 무국을 곁들여 먹으면 맛과 영양 최고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와, 뉴우르 갑니다 또. 일단은 뭐 좀 포괄적으로 나무 밑에서 예. 버섯 밖에도 잘해요. 네. 노반장님 버섯 뉴. 네. 김혜영 씨는 도토리를 선택을 하셨고요. 나 예예. 예. 그리고 타블로 씨가 버섯. 노반장님과 또 일맥상통하셨고 그리고 미스라진 인삼. 이수훈 씨는 고구마. 박영린 씨는 찹쌀. 자, 버섯 뉴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나무 밑에 뭐 상수리 나무라. 이게 잎이 확 우거진 나무 밑에서 자라는 게 그늘에서 자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버섯 종류 같은데. 도토리는요? 상수리 나무 밑에서 자란다고 했는데요. 밑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떨어진 거 주워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지 않을까. 아유, 센스쟁이네. 아마. 우리 타블로 씨, 버섯. 네, 그 FDA에서 그 항암 효과가 있다고 버섯이 그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알고 있어서 사실 그 10개 중에 아닌 게 버섯밖에 없어가지고 버섯을 썼습니다. 찹쌀! 네, 저는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듯이 장이 네.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인 위부터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찹쌀이 약간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제가 위에 좋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찹쌀을 썼는데요. 그리고 또 이 찹쌀 떡이 건이 떡이래요. 뭐 위를 튼튼하게 해준다 해갖고 전 찹쌀을 써봤어요. 최근 몇 주 동안 정말 당황스러운 예상담으로 저희를 한껏 긴장시켰었는데 네. 오늘은 뭐 좀 가장 또 찹쌀 확실합니다. 네. 예, 예. 노반장님 네. 찹쌀 아직도 버섯류예요? 아니 그 버섯류가 나무들에서 자라고 뭐 이렇게 좀 수분이 충분한 데서 자라는 게 버섯이니까. 아무튼 오늘은 뭐 저, 그런 대로 뭐야 항암식품 10개 중에 버섯이 들어갔다면? 네, 버섯. 확실해? 네, 그것만 확실해요. 오, 그런 건 버섯이네요. 나머지 9개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버섯인지 모르고? 독버섯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타블로하고 나 오늘 통할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저 지금 습해요. 밑에 그렇게 뭐 휑하지 않아요. 뭔가 많이 자라고 올라오고 있어요. 꼭 버섯만 자란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요. 네. 자, 얼른 오늘 정답을 알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가게로 갑니다. 네. 병균의 반찬 가게.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품질과 최저의 가격으로 승부하는 병균의 반찬 가게입니다. 자, 오늘 에픽하이가 나왔어요. 우리 그 타블로와 미스라지는 사실 게임도 잘하고 재주도 참 많고 센스도 있고 음악성과